연골이 닳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물론 이런 것도 무릎 통증에 한몫하겠지만요. 잘못된 걷기 자세가 문제입니다. 점점 더 무릎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죠. 오래 걸을수록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자세, 반대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걷기 자세, 어떤 자세의 차이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불편하다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무릎을 망치는 걷기 자세, 어떤 자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른 자세는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역시나 무릎입니다. 한쪽에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무릎을 편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 때문인데요. 보통 생각하는 허벅지 근육이 바로 이곳입니다. 허벅지 앞쪽에서 두드러지죠. 물론 이만큼이나 크게 발달시키는 건 쉽지 않지만요.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걷는다든지 다리를 사용한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에요. 구부러진 무릎을 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걸을 때는 언제 이 근육을 쓸까요? 다리를 땅에 대고 있는 모든 순간입니다. 토할 때까지 극한으로 하체 운동을 했던 때를 떠올려보세요. 다리를 디딜 때마다 무릎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무릎이 풀리고 주저앉지 않게 무릎을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체 근육, 이 부분의 역할이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공중에 있던 다리를 땅에 딛는 그 순간에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체중을 근육에서 적당히 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땅을 디딜 때 무릎을 펴고 있다면 어떨까요? 허벅지 근육이 힘을 쓸 만한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힘을 쓰지 않으면 어쨌든 다리를 디딜 때마다 다리에 힘은 가해지니까요. 그 힘이 근육이 아니라 무릎 관절, 연골 이런 데로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보죠. 무릎을 구부리면서 땅을 디딘다면 체중 때문에 가해지는 힘을 허벅지 근육에서 버팁니다. 무릎 관절이나 연골에서 받을 힘을 근육에서 분산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릎을 펴서 걸으면서 허벅지 근육을 안 쓴다면 근육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약해지니까 더 안 쓰려고 하죠. 안 쓰면 관절, 연골에 무리가 가고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제대로 걸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공중에 있는 다리가 땅에 닿는 그 순간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야 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살짝입니다. 대략 5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각도에 너무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몸에서 느끼는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처음 하실 땐 당연히 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니까 아예 무릎을 완전히 쫙 펴고 걸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지 느껴보는 겁니다. 일부러 좀 과장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다리를 딛는 순간의 충격이 몸 전체로 그대로 전달될 거예요. 반대로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겁니다. 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살짝만 구부려주시고요. 그 상태로 몸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발로 땅을 밀어내기 직전,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는 무릎을 펴주셔야 합니다. 사실 허벅지 근육은 이 역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레그 익스텐션을 하듯 스쿼트를 하듯 말이죠. 즉 보폭이 길어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운동 효과 또한 훨씬 좋아지죠. 이렇게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모든 순간에서 허벅지 근육은 재기능을 해야 하는데요. 다리가 땅에 닿아 있을 때 무릎이 펴진 자세는 결코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래 걸을 때 생기는 무릎 통증이 오늘 말씀드린 이 자세에만 있지는 않지만요. 바른 걷기를 신경 쓰신다면 걷고 난 이후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함들이 점차 사라지실 겁니다. 숨 쉬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걷기, 그래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걸 생각조차도 못했던 걷기, 이 영상 보고 나신 뒤부터는 자세에 신경 써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걸을 때 무릎이 편해졌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운동과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